계속 써보라고. 어? 너? 도자켓은 진짜 이 원단이 주는 이 어떤 이 오묘한 이 작업이 장난이 아니에요. 진짜 이게. 자, 이 코트. 아, 우리가 잘 아는 좀 그런 필이죠. 아, 우리가 먹는 것도 아는 맛이 맛있다고. 아, 이 코트도 우리가 아는 건데. 그 런던의 감성으로 아, 다음 코트입니다. 여기 또 트위드 자켓 같은 경우는 너무 예뻐요. 여기 막 구슬 같은 게 껴갖고. 자, 그리고 이번에 만나는 이 패딩 코트. 우리 아까 모델이 입은 것처럼 아, 입으면 상당히 고급지고 예쁩니다. 근데 아쉽게도 이 안녕하세요. 마션 두방입니다. 아,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금요일 밤이 넘어서 지금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요. 새벽 4시네요. 사실 이번 주가 제일 좀 죽음의 주였던 것 같아요. 아, 제가 이제 2주 전에 다녀왔던 출장. 그 출장에서 막 잠본 옷들이 어마무지하게 도착했고, 모델 촬영도 어마무지하게 많이 했고, 그러니까 사진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이제 편집을 해서 업데이트 해야 되고, 이게 이제 토요일 저녁 밤에는 이제 신상도 좀 보여드리고, 이 영상이 좀 토요일 밤에는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, 시작할게요. 주간하루. Let's go. 자, 처음 보여드릴 거는 이제 니트들입니다. 뭐 니트 티랑 바지 같은 거 언제 들어오냐 해서 그것부터 보여드릴 건데요. 첫 번째 기본 폴라입니다. 이게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다. 이 어떤 감촉과 어떤 약간 이 실수로 되는 이 느낌. 예, 이런 느낌. 이게 캐시미어예요. 캐시미어 100%. 근데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부드럽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모델핏에 보면 딱 예쁘게 좀 시스루가 되는 느낌에다가 이렇게 펄도 있잖아요. 이 반짝이 펄 느낌. 아, 이거 정말 뭐 코트나 저희가 패딩 아래 이렇게 입는다고 했을 때 가장 좀 이렇게 여성스럽게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니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컬러는 이렇게 아이보리, 그다음에 베이지,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아무튼 카멜, 예, 진 카멜. 자, 그리고 그레이, 이쁘죠? 아, 그리고 날씬하게 보이는 이렇게 블랙까지. 기본 아이템으로 너무 좋은 캐시미어 니트 같고요. 이 캐시미어 니트 특징으로는 이 캐시미어 니트를 만져보면 얇진 않거든요. 말랑말랑해요. 근데 이 조직감이 아까 우리 모델 봐서 알겠지만 살짝 이렇게 보일락말랑하게 이렇게 살짝 시스루 되도록 진짜 예쁘게 두께감이 돼 있는 거지. 이거보다는 이제 더 두꺼우면 뚱뚱해 보이잖아. 그러면서 이런 캐시미어 폴라를 우리가 10만원 이하로 만날 수 있다는 거야. 아, 이 정도 니트가 8만원대면 괜찮지 않나요, 여러분? 너무 예쁘고 가성비도 좋은 니트 폴라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폴라가 저는 이제 보면 이게 섹시해, 이게. 자, 그 다음 지금 보시는 이 옷은 여러분 이거 제가 보여드릴 때 많은 분들이 요거 꼭 해달라 그랬거든요. 자, 그래서 맞다, 이런 게 입기 편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겠다 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즉각 반영해서 가져온 짜잔 후드 집업입니다. 짠, 이렇게. 그리고 이런 집업은 좀 활용도가 좋잖아요. 약간 좀 따뜻한 날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오픈해가지고 나시 위에 딱 걸치고 하면 되게 또 되게 멋있거든. 그리고 좀 추울 때는 얇은 폴라 하나 입고 폴라 위에 또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또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게 이런 후드 집업이거든요. 거기다 이게 캐시미어라 촉감 너무 좋아. 예. 자, 그다음 또 다시 후드죠. 이번에는 이 후드는 집업이 아니라 그냥 스웨터로 되어 있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사실 또 이런 스웨터 종류가 코트나 패딩 안에 코디하기에는 더 좋을 때가 많거든요. 자, 컬러도 이렇게 다양하게 네 가지 컬러가 준비되어 있는데 너무 예쁘겠죠? 짠, 이렇게. 자,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. 이 후드, 이 니트 스웨터도 캐시미어야. 컬러는 이런 크림 컬러, 베이지, 모카 있고요. 자, 이렇게 블랙까지. 이런 게 또 이제 색깔별로 있으면 여러 가지 아이템에 맞춰서 코디하기가 좋거든요. 아까 후드 집업도 그랬지만 이런 데 또 이제 이렇게 스트링에 이런 디테일 이쁘죠. 저는 이제 이게 대충 쿠치쿠치한 느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. 딱히 어디 이제 명품 브랜드를 말 못하고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고스톱 칠 때 누나랑 친단 말이야. 그러면 누이 비똥 먹어라 이거.
자, 이번에는 하이, 아랫도리 위주로 좀 보여드릴게요. 좀 우리 에르가 이 스커트나 좀 바지가 작다는 지적이 있는데, 자, 진짜 예쁜 거 들고 왔거든요. 짠! 이렇게 너무나 예쁜 니트 스커트다, 이거. 이 뒤에 여기 트임도 너무 예쁘고요, 이렇게. 자, 이런 스커트가 울, 양모로 제작된 스커트이기 때문에, 아, 고급스러우면서 따뜻하게 입을 수 있겠죠. 자, 다시 한번 우리 모델 피팅샷을 보면, 아, 요렇게 스커트 너무나 예쁘게 입을 수 있다는 거. 아, 특히 저는 요런 니트 스커트에 요렇게 부츠 신으면, 아, 그렇게 이쁘더라고 저는. 아, 자, 그리고 바로 보여드리는 자이 니트, 아, 이 와이드 팬츠. 아, 정말 저는 겨울에요. 사실 두꺼운 바지, 그냥 막 이런 일반 바지를 입으면 사람이 되게 둔탁해 보이고 좀 이렇게 답답한 느낌을 줄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이 니트 바지는 아,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아이템에 다 코디해도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게 저는 이 니트 바지가 아닐까. 짠! 무려 양모 100%로 제작된 이 니트 바지. 아, 너무 고급스럽고 이쁘겠죠. 아, 길이감이 좀 길기 때문에 약간 굽이는 신발을 신고 좀 비율 좋게 해서 요즘 좀 트렌디하게 와이드 팬츠 스타일로 코디하면 너무나 예쁠 것 같고요. 색상은 아이보리, 그레이, 블랙, 기본색으로 되어 있습니다. 뭐 이런 기본색이야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코트라든지 이런데 코디하기 더 좋지 않을까요? 자, 이렇게 디테일들이 좀 있거든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예쁜 디테일 살려가지고 스타일링하면 더욱 예쁘게 입으실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무려 이 니트 바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. 지금 두 종류. 요것도 좀 와이드 핏인데 얘는요, 앞서 본 모델보다는 조금 덜 길고 폭도 조금 덜 넓은, 그러니까 조금 좁은 그런 와이드 팬츠거든요. 자, 모델샷을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내추럴한 느낌이 가득해서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기 좋은, 더 편안한 느낌으로 입기 좋은 니트 바지가 바로 이 바지고요. 특히 이제 이 바지는 여기 스트링이 있고 여기 밑단에도 한번 밑단에 좀 잡아주는 그런 니트 조직이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좀 편안한 느낌, 좀 내추럴한 느낌으로 입기 좋은 바지라고 생각해요. 자, 그리고 이번 바지. 그러니까 니트를 입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분도 있는데 좀 포근하고 또 편한, 그리고 와이드 핀치 말고 약간 배기 핀 느낌 나는 이런 바지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또 이런 바지가 겨울에 어느 옷이든지 코디가 잘 돼. 자, 그래서 짠! 보여드리면, 자, 아이보리, 브라운, 그 다음에 이렇게 진한 차콜 컬러 세 가지 있고요. 약간 면추리닝 느낌 같지만 이게 절대 면추리닝 느낌이 아닙니다. 이 조직감이 약간 니트 비스무리해요. 예, 이게 그래서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혼방이 많이 된, 그러니까 바지 단으로 아주 적합하게 혼방된 바지거든요. 예, 바지 그 폴리 소재에다가 막 실크도 조금 섞여 있고 캐시미어도 막 혼방되어 있고 겨울 바지, 그 바지 원단의 노하우가 많이 접목된 그런 바지 원단이기 때문에 제가 로드샵 했을 때부터 이런 바지 원단을 많이 판매해 봤는데 되게 좋아들 하십니다. 그리고 얘가 딱 스타일링 해보면 좀 워커라든지 앵클 부츠에 딱 코디하면 딱 그 발목이 맞는 그런 발목 둘레를 가지고 있어 갖고 앵클 부츠에 참 코디하기가 좋은 바지가 이 바지 같아요. 자, 그래도 제가 이번에 예쁜 좀 아랫도리 많이 준비했죠. 아, 맞다. 그리고 제가 중요한 니트 깜빡할 뻔했다. 얘는 이제 기본 니트가 아니라 좀 디자인이 딱 들어간 그런 니트라 봐야겠죠. 특히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이 삼각형, 그 약간 이태리 느낌의 그 좀 보태가 그 살 수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자, 이렇게 모델 핏을 보면 시크합니다. 니트인데 되게 좀 세련되고 멋지죠. 저희는 이제 이게 다 올리고 착용을 했는데, 자,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지퍼를 풀고 내려서 티처럼 입어도 되거든요. 자, 아무튼 색깔은 이렇게 그레이, 라임, 아이보리 이렇게 있고요. 참 니트가 너무 좀 세련되고 시크하고 좀 올 시즌에 제가 좀 히트 예감 니트예요.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게 지금 사이즈는 SML 나오는데 좀 타이트해요.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좀 예쁜 거 입을 때는 그 배에다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입어야 돼.
자, 이번에는 멋진 트위드 자켓 2종을 보여드릴게요. 자, 먼저 모델 핏부터 보시면, 아, 이 트위드 자켓, 아, 너무나 좀 럭셔리하면서 분위기가, 아니, 좀 중년 우리 빠쇼님들 같은 경우는, 요런 트위드 자켓은 진짜 소장각이 아닐까요? 뭐, 타이트하거나 불편한 스타일도 아니고, 축 처지게 흘러내리는데, 아, 요런 식으로 와이드 팬츠로 좀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입기에는 너무나 좋은 트위드 자켓이라 생각하거든요. 자, 실물을 보면 빛깔이 이게 참 곱더라고. 이렇게 그레이빛이 나면서 베이지빛도 나고 핑크빛도 살짝 도는 것 같은 그레이빛인데, 이 옷은요, 사실 가까이서 보면 엄청나게 아름다운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, 요렇게 여기 또 트위드 자켓 같은 경우는 요런 부분이, 아, 이렇게 라인 이렇게 딱 둘러서 가는 이 부분이 진짜 이뻐야 되거든요. 너무 예뻐요. 여기 막 구슬 같은 게 이렇게 껴갖고, 이 수공으로, 이 진짜 아트 작업, 예술 작업 되어 있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. 그리고 원단도 진짜 그 트위드, 예, 그런 수공 트위드 느낌이 나는, 참 그 느낌. 그래서 은은하게 빛나는 그런 느낌으로 너무너무 예쁜, 너무나 진짜 럭셔리한 느낌의 트위드 자켓이라 생각해요. 아, 근데 한 가지, 요 트위드 원단은요, 요렇게 보면 이렇게 이런 예술적인 작업을 위해서 요렇게 막 실이 이렇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. 아, 잘못 보면 이렇게 실이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원래 이런 느낌으로 원단이 만들어낸 거예요. 요거는 진짜 트위드의 어떤 대명사 샤넬 원단에서도 요런 느낌 나는 요런 작업들이 원래 들어가는 거니까, 또 요런 거를 또 불량이라 그러면 안 돼. 자, 이 자켓은 어떻습니까? 예, 이 자켓. 요 자켓은 진짜 이 원단이 주는 이 어떤 이 오묘한 이 작업이 장난이 아니에요. 진짜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. 제가 이 자켓을 색상을 쓸 때 이 색상을 뭐라고 해야 되지? 이 색상을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을 만큼, 야, 너무나 신비롭더라고요. 얘는 조금 더 이제 젊은 감각의 트위드죠. 자, 모델핏 볼게요. 겨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, 아니면 블랙 폴라 입고 청바지 입어도 너무너무 예쁘겠죠. 블랙으로 쫙 뽑아서 코디도 이쁠 것 같고, 이제 트위드 자켓 두 가지는 뭐 한파 때는 못 입겠지만 폴라 입고 초겨울까지는 충분히, 예, 우리의 몸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두께감이거든요. 아니 근데 뭐 한파 때도 뭐 예쁘면 입을 수도 있지 뭐. 자, 이번에는 겨울 하면 그래도 아우터가 고급지고 멋져야 되잖아. 바로 시작할게요. 자, 모델샷부터. 자, 이 코트, 우리가 잘 아는 좀 그런 필이죠. 우리가 먹는 것도 아는 맛이 맛있다고. 이 코트도 우리가 아는 건데, 이게 원래 딱 이제 런던 어떤 감성의 딱 트렌치 코트인데, 우리가 겨울에 트렌치 차는 입으면 춥잖아요. 자, 그런데 요거는 디자인은 트렌치 코트인데 원단이 울이야, 울. 사실 트렌치 코트의 대명사인 버버리에서도 이런 울 트렌치 코트가 나오거든요. 그 런던의 감성으로 나온 코트입니다. 분위기가 굉장히 장난 아니게 분위기 있죠. 네. 자,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살짝, 이렇게 살짝 이제 기스럽게 세우면 또 이제 그 런던의 감성이 더 납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색깔은 베이지, 블랙. 블랙은 또 이제 모델이 입은 것처럼 제가 딱 잠궈서 이렇게 연출해봤는데, 여러분 블랙 뭐 너무 멋있겠죠. 네. 근데 이제 여러분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, 겨울에 이런 울 코트는 검정색은 진짜 멋쟁이만 있는 거 아시죠? 계속 돌돌이를. 자, 이렇게 여러분을 굉장히 빛나게 멋있게 해줄 울 트렌치 코트 보여드릴 거예요. 이번에 이 모델샷, 제가 이 라이브 시간에 현지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을 막 옷사진 보여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이 패딩 코트, 이게 지금 패딩 코트예요. 안에 거위털이 들어있습니다. 구스가 들어있는 트렌치 코트보다는 좀 더 깔끔한 느낌의 코트죠. 이거를 다들 극찬하시면서 너무 보고 싶다, 꼭 진행해 달라고 했던 바로 그 코트, 짠,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. 이제 이건 추울 때 이렇게 이제 목을 다 올리고 이렇게 입는 스타일이고요. 이런 게 굉장히 독특하죠. 평소에는 이렇게 블랙 컬러처럼 이렇게 그냥 이까지만 딱 잠궈서 입고 다녀도 깔끔하고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외투니까 이렇게 내부도 좀 보여드리면, 그래서 보통 이제 패딩은 바깥에서 볼록볼록한데
얘는 이제 안감 부분에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패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딱 보면 뭐 누가 봐도 고급 투트. 뭐 백화점에서 이 정도 퀄리티 주고 산다고 하면 그래도 뭐 한 5-60만 원 이상 줘야지 살만한 퀄리티가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너무나 간지나고 예쁜 구스 코트 가져왔거든요.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했던 그래서 고급스러운 구스 코트를 만나보세요. 블랙도 예쁘잖아요. 이런 거는 털이 안 묻어. 돌돌이 필요 없다. 자, 그리고 이번에 만나는 이 패딩 코트. 아니, 요것도 마찬가지예요. 라이브 때. 아, 요 코트도 정말 이쁘다고, 요 코트 궁금하다고 진행해달라고 하셔서 들고 왔고, 이렇게 모델이 입혔더니 너무너무 예쁜, 패딩 코트고요. 짠, 요렇게 세 가지 컬러. 예. 크림, 베이지, 블랙. 특히 올해는 이 패딩 코트라도 이 크림 밝은 컬러를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. 제일 핫한 컬러가 이 지금 밝은 컬러들이거든요. 자,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만든새, 이 퀄리티가 너무너무 좋은 게 그냥 막 느껴지는 그런 코트입니다. 아, 그리고 구스입니다. 구스, 거위털로 정말 고급지게 잘 제작되어 있고요. 사실 제가 수입 현지 가보니까 이 옷이 굉장히 핫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비슷한 스타일이 제작된 곳이 많습니다. 자, 그런데요,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제작이 제대로 잘된 곳은 이 구스 충전재를 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제작을 한 이 상급 퀄리티가 있고요. 이것도 워낙 이게 핫하다 보니까 약간 저가형 오리털런 약간 좀 저렴한 모델도 있거든요. 근데 저렴한 모델은 여기 좀 이런 느낌도 좀 틀려. 근데 이왕이면 우리 빠쇼님들이 겨울에 좀 고급져야지. 저는 그러면 좋겠어요. 근데 제가 사실 이 코트에서는 좀 한 가지 드릴 팁이 있는데, 이게 요 가죽 벨트로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우리 아까 모델이 입은 것처럼 입으면 상당히 고급지고 예쁩니다. 막 두껍고 둔탁한 벨트보다는 이 가죽 벨트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. 이 세트인데. 근데 아쉽게도 이 벨트 꼬리가 너무 넓어요. 그러니까 이 벨트를 풀면 이 벨트가 그냥 흘러서 잘 내립니다.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. 근데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. 여기 있잖아요, 벨트. 이 벨트 꼬리를 가운데 여기 반을 한 단만 묶으세요. 그럼 이 반을 한 단만 딱 묶잖아요. 그러면 이 벨트가 이 벨트 꼬리에서 잘 안 빠집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만 끼우는 거지. 딱 이 가운데를 묶어가지고 그렇게 입었으면 저는 이 벨트가 딱 벨트 풀었을 때 잘 안 빠지거든요. 근데 이 상태로 만약에 벨트를 하면 벨트 풀었을 때 벨트가 잘 빠집니다. 그게 저는 이 옷에 좀 제일 아쉬운 점인데, 물론 이걸 저희가 이걸 땀을 꼬매서 이제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, 이게 또 취향이 다 다른지라 여러분 딱 3분만 투자해. 3분. 3분. 자, 그리고요, 이 코트 같은 경우는 요렇게 자켓형 요 짧은 디자인도 나옵니다. 왜냐면 이게 짧은 디자인으로 봐도 굉장히 좀 예쁜 라인 그 디자인을 가지고 있잖아. 자, 그래서 우리 모델 핏을 보면 짧은 디자인도 요렇게 뭐 니트 바지랑 요렇게 입었을 때 예뻐요. 겨울이지만 긴 코트 좀 싫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. 그리고 이 짧은 가벼운 상의를 또 원하시는 분도 많고. 자, 이 멋진 디자인, 짧은 상의로도 있으니까 똑같이 구스야, 구스. 제작사가 똑같아. 고급지게 잘 만들었거든요. 짧은 이 패딩 자켓도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. 자, 그리고 이번 주 저의 야심작이야. 그냥 베스트인데요. 이 베스트가 거의 뭐 원피스 하나의 느낌을 줄 수 있는 베스트거든요. 자, 모델 핏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벨트를 딱 해가지고 좀 멋있게 입으면 이렇게 원피스 느낌이 나요. 옛날에 이제 뭐 막스마라나 뭐 타임 같은 데서도 이런 겨울 베스트형 원피스가 막 많이 나왔거든요. 딱 벨트로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고요. 자, 불편하게 싫다 그러면 그냥 편하게, 예, 루즈하게 이렇게 원피스형으로 입어도 너무너무 예쁩니다. 특히 베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지와 니트 입고 진짜 롱 베스트 입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입으면 또 편안한 출근룩으로 연출이 가능하겠죠. 원단도 되게 좋아요. 그리고 원단도 울이랑 알파카도 살짝 혼방되어 있는 원단이기 때문에 따뜻하면서도 너무나 멋진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
이건 뭐 제가 이제 뽑은 야심작인데 너무너무 멋있죠. 예, 이거 진짜 큰 머플러인데 이게 이렇게 넓이는 예, 2m고 또 폭은 1m고 그렇거든요. 엄청 넓어요. 이렇게 하면 저 키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좀 힘들더라고. 사진 촬영하기도 힘들고. 자, 그리고 그림이 와 진짜 예술이에요.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 캐시미어입니다. 캐시미어. 이거는 그냥 액자에 안 걸고 그냥 집에 이렇게 한 개 걸어 놓으려고 지금. 그러다가 이제 좀 필요하다 싶으면 이렇게 딱 이제 둘러가지고. 야, 진짜 이게 느낌이 장난이 아니에요, 이게. 하여튼 저는 이거 집에서 걸래요. 예. 아이고, 오늘 이제 마지막까지 왔다. 마지막까지. 자, 이거 뭐, 예, 제가 하니까 좀 또, 뭔가. 이거 이제 제가 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. 라이브 때. 많은 분들이, 아, 이거 막, 좋아하셨고, 이 모자 세트 꼭 하자고. 내가 쓰면 안 될 것 같은데. 자, 앞에 거부터 볼게요. 앞에 그 뭐, 앞에 그 캐시미어 큰 그림, 예, 스카프. 아, 멋있죠? 아, 정말 멋있고요. 저는 이거 무조건 제가 하나 할 거예요. 자, 그 다음 이제 이 모자 세트. 모자 세트 이것도 너무 귀엽고 깜찍하지 않습니까? 모자는 이렇게 생겼어요. 들어가려면 사실은 내가 쓰고 나면 못 팔 것 같아서 저는 그 군대에서도 모자를 특대를 썼어요. 특대. 예, 제가 그때 산에 앉았을 때도 머리가 너무 크더라고요. 그래서 써보라고. 어? 아이씨. 아예 팔릴 것도 내가 이거 하면 안 팔리더라고. 자, 그래서 이 모자 세트, 이 머플러 너무 예쁜데, 이 머플러도 양면이에요. 예, 그래서, 요렇게, 지금 이번 주 정말 엄청나게 많은 아이템 준비했거든요. 아예 새벽 5시. 아, 진짜 오늘 좀 힘든데, 여러분, 좋아요. 꼭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. 특히, 또 이번 주에 나오는 이제 계속 이 아이템들은 전부 제가 현지 시장에서 다 만져보고, 고른 상품들이 대부분이니까, 더욱더,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자, 오늘 시간은 이까지 할게요. 주간에르 우리 빠쇼님들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